안녕. 생활 어떡해요? 미쳐버린 거 아니야, 진짜? 잠깐만요. 약간 이렇게 세팅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아주 감사하게도 키보에서 화장품을 좀 보내주셨어요.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써봐라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 화장품들로 한번 사용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좀 해볼 거긴 하거든요. 말투가 왜 이래? 싹바가지가 없어 보이지, 말투가? 여러분, 저 싹바가지 없지 않고 굉장히 저 그냥 바보예요. 일단 고데기를 먼저 아 이거 먼저 하자. 아, 정신이 없냐? 일단 제가 오늘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정도? 근데 그 콘텐츠 내일 올려야 되는데 아 택배가 안 와가지고 아 진짜 택배들이 뭐 이렇게 제때제때 안 오는지 택배가 안 와가지고 올릴 게 없는 거예요. 또제 공포썰 좋아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공포썰 들려드리면 되겠다 화장하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저희 친언니, 저희 언니 친구들 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봐주신다고 제 공포썰을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저번처럼 무서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 나이는 29살이고요. 그때 그 일은 18살에서 20살 때까지 겪었던 10년 전 일. 내 나이가. 일단 이거 쿠브 쿠션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 제일 밝은 호수 시켰던 것 같거든요. 린넨 베이지. 네, 이렇게. 다크서클이 잘 가려지네요. 이거 봐. 그쵸? 좋은데? 좋은데요? 그때 되게 낡은 주택에 살았었어요. 그때는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분명 원래 집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도, 몸도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 쿠션 너무 괜찮아요. 괜찮네요. 약간 그런 때였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저는. 그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집에 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방 안에 혼자 못 있겠고 씻을 때도 다른 데 시선을 못 두겠고 그냥 거실에 있는데 자꾸 부엌으로 시선이 가고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간다는 말은 부엌에서 오는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그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는 게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감이 아니고 100%예요. 그냥 누가 날 겁나 째려보거나 누가 날 겁나 노려봐. 이 시선이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진짜 뒤통수 따갑다니까요. 그게 항상 부엌에서 느껴졌어요. 쉐딩은 항상 하는 에뛰드 쉐딩. 제가 이거는 뭔가 스토리로 시간 순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군데군데 에피소드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집은 되게 낡은 주택집이었고 그 동네도 되게 제가 살고 있던 시 안에서 되게 옛날 옛날 구시였어요. 제가 하나 제일 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쓰던 방이 있었는데 옛날 주택 같은 거 보면은 계단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계단이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 계단인 거죠. 그 계단을 다니려면은 바깥에서 다녀야 되는, 야외에서 다녀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 계단이 집 구조상 제가 쓰는 방 바로 옆에 계단이 붙어 있었어요. 키보 팔레트거든요? 팔레트인데 저는 요 뮤트 그레이 색깔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발색이 되게 진하지가 않고 엄청 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수를 잘할 수 있는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밀착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계속 그 컬러로 계속 이렇게 해줄게요. 그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어서 누가 계단을 오르면 단번에 알아요. 왜냐면 소리가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철계단이었거든요. 철계단? 뭐 시멘트 계단이나 막 이런 계단이 아니고 철계단이었기 때문에 오르면은 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꽝꽝꽝꽝꽝꽝꽝 이 소리랑 탁탁탁 소리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알수 있어. 아, 누가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무조건 알수 있어요. 무조건. 심지어 제방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었으니까, 계단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 모르면은 병원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밀착 진짜 잘 된다. 추천. 여러분 추천. 다시 말하지만 광고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벽에 딱 잠을 깬 거예요. 그때가 새벽 한 3시 이럴 때였거든요. 왜 깼는지 알아요? 누가 자꾸 계단을 올라. 누가 자꾸 계단을 올라가요. 소리가 나요, 계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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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새벽 3시에. 아니, 대체 누가? 가족들 지금 집에 다 자고 있는데. 대체 왜? 누가 그 시간에 계단을 오르냐고요. 아니, 근데 소리가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오를 거면 오르기만 하든가, 올라가서 가든가, 아니면 내려가서, 어? 꺼지든가. 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 무서워. 무서워. 괜히 얘기한 것 같아. 무서워. 나 잊고 살았던 그 무서웠던 시절을 들추고 있어, 지금. 요거 찌 밝은 컬러로 눈 위에다가.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영롱구나. 여기는 밀착이 그냥 다 대박 잘 되네.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내려가면, 그러니까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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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계단 소리랑 아랫계단 소리랑 느낌이 약간 다른 거야. 근데 자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고. 새벽 3시에 남의 집 바깥 계단을 왜 왔다 갔다 거리냐고. 저는 근데 그게 귀신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아 진심.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아니, 말이 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코에 저는 광 나는 거 싫어해서 알리에서 샀더니 별로. 근데 이거 약간 되게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약간 옛날 엄마들 쓰던 붕처럼? 제 방 벽지가 다 어떤 여자아이가 신나게 뛰어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 벽지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 짐을 빼잖아요. 짐을 빼서 그 벽지를 봤거든요. 어떤 짐을 뺐냐면 책상을 뺐어요. 책상을. 책상을 빼면 그 책상 때문에 가려져 있던 벽지가 보이잖아요. 그동안 못 봤었던, 나도 못 봤던 벽지가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벽지고 책상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완전 여기는 밀착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 벽지에 뭐 곰팡이가 피었을지 누렇게 떴을지 이건 모르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던 공간을 나도 이제 이사하고 나서 이사를 가면서 처음 본 거야. 근데 거기에 그 그림에 여자아이 손에다가 누가 가방을 그려놨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돼, 이거는. 구조를 바꾼 적이 없어. 아예 밀착돼 있었다니까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애가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놨어, 연필로. 굵기가 연필이야. 샤프 이런 것도 아니었어. 연필로. 근데 되게 꾸불꾸불하게 꾸불꾸불한 그림체로 가방을 그려놨어. 아씨 무서워. 아 근데 진짜 이상하죠? 아 진짜 이상하다니까? 아 나는 그런 경험을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고데기거든요. 송송 고데기. 이거 버튼 누르면 다 켜져요.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지거든요. 여장 정보 있어. 맨날 쓰고 있어.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아 나 왜 손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그 집이 터가 진짜 안 좋았는지 그 집에 있을 때 진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건 가족 개인사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집에서 가족한테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은 그냥 다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 많이 봤다고 했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보다 터가 훨씬 안 좋았어요. 거기는 그냥 최악이었어요. 최악. 제가 댄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부터 춤 연습을 집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거실에서 이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거실에서 춤 연습을 하다 보면은 TV를 보는 가족들이 아 정신 사나워 제발 저쪽 끝에 가서 해. 어? 아 TV 보는데 옆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정신 사나워가지고 그 집중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이거 태그 블러셔입니다. 제가 그 이제 부엌 쪽으로 가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거실이랑 부엌
부엌은 보통 연결돼 있잖아요. 거실 바로 옆에 부엌. 그래가지고 저는 거실과 부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엌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이 항상 있었고 부엌의 기운이 되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전부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연습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헤드셋을 끼고 연습을 했거든요. 유선 헤드셋. 가족들은 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고 저는 부엌과 거실 사이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었죠. 부엌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두웠죠.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 시선이 자꾸 느껴져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춤 연습에. 아씨, 어떡하지? 아, 근데 당장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제가 그때 댄스부였어가지고, 댄스부 리더였어서 빨리 이 진도를 빼놔야 다음날 애들 알려주니까 막 연습을 어쨌든 막 하고 있었는데 아, 시선이 미친듯이 느껴지니까 이게 집중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자. 빨리 다 해버리고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 가자 가자 해가지고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귀에다가 하지마! 그때 제가 진짜 가만히 멈춰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헤드셋 빼고 거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제 왼쪽이 거실이었고 제 오른쪽이 부엌이었거든요. 이쪽에서 누가 귀에다 때려 박았어. 가족들은 자족 있는데 헤드셋을 끼고 있잖아요. 그럼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려. 헤드셋 안으로 소리가 쳐박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 꺼졌어. 까먹고 있었어요, 켜놓은 거. 롱래쉬 마스카라도 보내주셨거든요? 저 완전 속눈썹만 붙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길게 하고 싶어서 속눈썹을 붙이는 건데 오늘은 이거 있으니까 속눈썹 한번 안 붙여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나가는 날 아니어가지고 속눈썹 붙이기 너무 아까워요. 아, 이거 배터리 다 됐구나. 뷰러 쓸게요. 항상 제 방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 부엌이랑 제 방이 문제였어. 또 키보에서 보내주신 젤 아이라이너고요. 브라운 브라운. 오, 잠깐만. 제가 펜슬 라이너를 처음 써본 게 태극계 처음, 인생 첫 펜슬 라이너였거든요? 전 태극계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극 펜슬 라이너를 쟁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있구나. 나 몰랐네. 아니, 엄청 크레파스처럼 쓱싹쓱싹 잘 발리네, 발색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다가 문제가 생긴 날이 생겼어요, 드디어. 근데 그때 좀 한창 피곤하기도 하고 예민했어. 한창 피곤하고 한창 예민하고 한창 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몸 상태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피곤했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대낮이었어요, 대낮. 완전 낮낮에. 이거 마스카라 괜찮아요? 제가 여기에 지금 속눈썹이 빠져버려가지고 속눈썹이 없어요. 이거 확실히 롱래쉬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한쪽? 한쪽. 아, 나 앞에 속눈썹 없어. 나 어떡해. 아니, 이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날 대낮이었거든요? 근데 침대가 있으면은 침대 바로 맞은편에 옷장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으면 옷장을 이제 마주보고 누워있는 거죠, 이제. 일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그냥. 눈을 감고 딱 있는데 뭔가 또 느껴지는 시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눈 뜨면 앞에 뭐가 있겠지? 이 생각이 빡 뜨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어떡해? 도 아니고 지금 눈 뜨면 앞에 뭐 있을 것 같아. 있겠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 진짜 그 당시에 집에 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눈 감고. 이렇게 딱 펴서 눈 떴는데 옷장 위에 어떤 여자가 머리가 긴데 메뚜기 같은 자세 있죠? 이런 자세? 이런 느낌? 그리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개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놀라면 꺄! 엄마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놀라면 이렇게 되거든요? 싹 사라졌어. 근데 그 여자도 형체를 꽉 이렇게 막 사람 형체처럼 빡 본 게 아니고 희미하게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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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그 집에 있을 때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찾아갔다 했던 무당님 있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기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엄청 제가 느끼기에 귀신이 많았던 집에 산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님이 갑자기 눈을 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짜 발작 아닌 발작을 일으키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악령이 너무 많다고, 너무 안 좋은 꼴로 죽은 귀신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소름이 너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저는. 공포 얘기는 끝이에요.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항상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을 달고 살았어요 진짜. 그 전집, 귀신 많이 봤었던 그 전집은 귀신들이 그냥 저를 그냥 괴롭히는 느낌. 그냥 아, 제 반응 재밌다, 제 반응 너무 웃기다, 제 괴롭히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주택집은 나 쟤 저렇게 사는 꼴 못 봐, 저 가족들 내가 좋게 사는 꼴 못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은요, 저보고 이거 무슨 색으로 보내드릴까요 지아님, 이래가지고 제가 저 체리색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집에 있었음, 심지어 집에 있었는데 또 보내달라 했어요 제가. 이거 바보죠 이거는. 색깔 진짜 예쁘죠. 약간 핑크빛 또는 레드 느낌인데, 맑은 레드 느낌인데. 궁금할 수 있는 게, 언니는 입술도 원래 두꺼운데 플럼퍼 왜 써요? 하는데, 저는 약간 다다익선이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을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 아, 혹시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제 공포 얘기 무섭게 들으셨나요? 또 다음에 또 제 공포 얘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싫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속눈썹 안 붙이고 연하게 화장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얘기할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쳐요.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제가 아까 마라 로제 엽떡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그저 그렇던데요? 그리고 저 다음 달에 붙임머리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미리 예고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 채널 보시려면 각오해 두셔야 돼요. 저는 참고로 29년 인생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해본 사람이고요. 머리로 굉장히 지랄 연병을 많이 떱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